이제 마지막 경기입니다. 자, 이미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대편은 변은종이 나왔고요. 자, 이미원 채팅으로 왜 나왔냐 하니까 밥값 바로 나왔답니다. 주장으로서 고액연봉 반값 해야 됩니다. 네, KTF 매징에서의 강민 선수가 주장으로서 에이스 결정전에 보여줘요. 그런 결과 이미원 선수도 해줘야 됩니다. 확실한 마무리 강민. 이미원 할 수 있습니다. 변은종 전경이 전사하고 나갔거든요. 그 분위기 그대로 가면 오늘 삼성전자 승률 50%를 다시 올릴 수 있어요. 변은종을 믿습니다, 팬들은.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경기 전상욱 잡아내면서 삼성의 삼성전자 상대를 이끌었던 변은종의 모습이에요. 네. 이미원만 잡아내면 진짜 확실하게 영이 100% 성공이라는 평가될 겁니다. 네, 워낙 그 임재환 선수가 초반 전략에 강한 선수, 치즈러쉬에도 일가견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홍진호 선수가 벙커링으로 끝나지 않았었습니까? 네. 네, 변은종 선수도 그런 초반에 어떤 심리전을 잘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불안한 출발을 적응할 때 그걸 또 역용할 수 있거든요, 테란이. 네. 또 임재환 선수는 렉트앤만큼은 정말 바이오닉 강한 게 홍진호 선수 상대로의 벙커링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얼마 전에 듀얼 토너먼트 2라운드에서 다시 또 홍진호 선수 임진록이 이루어졌을 때 초반에 저글링에 완전히 그 입구 조이는 플레이가 그냥 끌려버렸거든요. 태코리까지 장악당하면서 누가 봐도 저 테란이 졌다 라는 상황에서 그걸 역전해내는 중장 기전 능력도 임재환 선수 갖추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이죠. 예, 일단은 시즈성 러시가 아니라, 예, 오히려 무난한 출발을 하고 있죠, 임재환에서. 네. 워낙 초반에 강하기 때문에 무난히 가는 것도 역시 상대편에게 큰 부담입니다. 서플 퍼스트라고 했다고 해서 벙커러시 가지 말란 법은 없는 거고요. 네. 또 그 약간 좀 임재환 선수 걱정되는 부분은 그 지난 그 KOR팀과의 MBC 게임에서 있었던 프로리그에서는 좀 빌드 자체가, 예, 좀 무리수가 있는 빌드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그 삼성전자팀의 변은정 선수, 앞선 전장욱 선수 상대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 선수 배짱 있어요. 근데 오히려 또 이렇게 가져가지 않습니까? 드론 정찰도 안 가고. 정찰도 안 된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받아 가져갑니다. 만약에, 지금 그 임재환 선수가 이런 정상적인 빌드로 테크트를 올리고 있는데 변은정 선수가 오히려 소극적으로 본진 플레이를 시작했으면 임재환 선수의 심리전이 먹혀드는 건데, 변은정 선수가 오히려 이렇게 해줬으면 변은정 선수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임재환 선수의 빌드는 원배럭인 척 할 수 있어요. 지금 원배럭인 척 하는 뭐 불꽃 형태라든가 후배럭 꾸준히 뽑아가지고 스펙 타이밍에 미는 플레이라든가 말이죠. 이거 정찰 잘해야 됩니다. 드론 정찰 들어가야 줘야 돼요, 변은정 선수. 네, 오버로드가 도착을 하겠습니다만은 시간이 걸리면 12시 9시부터. 네. 입구는 틀어 막죠, 조핑이랑. 네, 지금 임재환 선수의 심리전이거든요, 이거는. 일부러 머리도 일자없이 보내가지고 원배럭이다, 나는 원배럭이야, 나는 원배럭이라고 생각해라 라고. 네. 엄청난 빌드 심리. 오버로드 방향 바꿨죠? 근데 그 안마다 지성가요? 이거 왜 아무나 취소하고 점점 그립니까? 안마다 알아서 취소. 좀 배짱 좋게 안마당을 가져갔던 변은준 선수가 왜 갑자기 왜 이렇게 가던 길을 주눅이 들어버렸죠? 12드론 정도 된 상황이었고 12드론 멀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9시였다는 것을 정찰을 늦게 하는 바람에, 근데 사실은 지금 빌드 자체가 임재환 선수가, 네, 물론 변은준 선수가 모르고 있긴 합니다. 8배럭의 빌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앞마당 했어도 상관이 없는 상태였는데, 네, 오히려 지금 주눅이 들어버렸죠, 변은정 선수. 네, 너무 주눅 드는 건 좀 아쉽지만 사실 10배럭 벙커링도 무섭거든요. 12더블 했다가는 거기에다가 2배럭 페이크 플레이까지 말이죠, 임재환 선수. 네, 아무튼 본인의 오버로드 집어넣었는데 저게 임재환 선수가 무서운 점이거든요. 네. 결국엔 스스로, 예, 함정에 지금 빠진 상태가 돼버린, 네, 겁니다, 변은정 선수. 완전히 정황 판단이 지금 안 되는 상태입니다, 변은정. 정찰도 제한될 수밖에 없고요. 본진에 오버랩을 밀어넣기도 부담스럽고. 저걸 모으고 있습니다, 변은정. 엑스전 정도의 낙 일단 이 벙커 무시하고 가기에도 입구 자체를 막았다는 것이 또, 예, 쉽지가 않아 보이죠. 네. 지나가다가 더블링 또 여러 개 맞았죠. 차라리 그냥 바로 기다렸다가 나가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
오른쪽 여기는 뭐 단단하게 막고 있으니 저분이 일렬로 가스 오른쪽으로 돌아나가겠다는 컨트롤을 한 건데 뭐 인공지능이 배신을 때린 거죠. 별주 선수에게. 러커 타이밍보다도 오히려 이기한 선수의 진출 타이밍이 좀 더 빠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아크람이 안정됐고요. 거기에 지금 원배럭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저글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후배럭이에요. 이게 대박이에요. 네. 오버로드 다시 한번 들어와보죠. 배현도 선수가 본진 쪽에 방어를 허술히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오버로드 더 내려가줍니다만 아무튼 죽도록 보고 싶어야 돼요. 네, 일단 뭐 발견을 했네요. 네. 후배럭스라는 거. 지금 저 오버로드 잡히는 것은 아주 타격이 크거든요. 배현정 선수. 러커 쪽 가고 있나요? 배현정 선수. 네, 배현정 본진 뭐죠? 서크 콜론의 하나로는 부족해요. 어? 버블링을 만들었다 취소했나요? 아니면 시크라를 만들었다 취소했나요, 지금? 아무튼 배럭 두 개라는 것을 파악을 네. 했고, 변은정 나름대로 입구 쪽에 딱 그 진을 치고 있는 머리니 저 오버로드 잡으려고 빠질 거라는 계산을 한 건데, 들어가고 나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네. 후배럭이다. 완전 빌드 꼬였단 말이죠. 네. 본진도 있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병력이 있었다. 배럭이 두 개니까. 아, 인류한 에이스 결정전 일 내주나요, 오늘? 네. 아, 바깥. 진짜 그 바깥 정말 비싸긴 한데. 네. 김현 선수. 야, 결정적인 순간에. 자, 강민 선수가 요즘 만에 그 급격히 변제 네. 사랑받고 있는 것처럼 SK트랙은 김현 선수도 원래 사랑받는데 이런 건 좋은 모습 보여줘. 삼성전자의 변은조 선수 오버로드 정찰을 통해서 상대 의도를 간파해서 입구 쪽 방어 다행이죠. 네, 그러면서 일단 러커가 빨리 나와주면서 한번 병력 잡아주고 예, 이런 플레이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변은조 선수 변은조의 방어 정도 좋죠. 이면의 병력들이 상대편의 입구 쪽까지 왔거든요. 안돼 히드라! 히드라! 빼놨다는 히드라 거야. 아무튼 히드라 나오자마자 죽었고요. 아, 정찰을 꾸준히 안 하는 게 어떤 순간적인 대응에서 변은 선수가 많이 손해를 봐야죠. 여기에서 돌아가죠. 서클콜로니가 입구 쪽에 있기 때문에 빈틈 많거든요. 측면이 비죠. 예. 아, 이거한테 전성욱에 당했던 이 그냥 무시하고 썸썸 무시하고 돌아 들어가는 플레이에 네. 테란 선수와 맞춰서 이제 똑같이 나오고 있는 변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자, 안면 저렇게 빨면 제일 있으면 이거 어떡합니까? 스폰이풀 없으면 저글링 없는 러커는 예, 네, 매딩 없는 마리가 똑같죠. 네. 아, 공격, 아, 레어 다요, 레어 다요. 사고는 들어갑니다. 너무 나와서. 할뿐 몰라 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 아무튼 피해는 이 정도 취해서 이미 많이 피해를 당했습니다만 변호적 더 가면 안 돼요. 네. 못 이겨요. 저글링 없이 러커만으로 러커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면 선수 머리리거든요. 호수 네. 컨트롤에서 만큼 정말 아직까지도 인류한 선수 따라갈 선수 없어요. 네. 물론 뭐 비슷하게는 되지만 방송 경기에서는 엄청나게 화려한 점을 많이 보여준 선수가 인류한 선수거든요. 스탠드백에 러커가 잡아줬죠. 아, 러커바이오맨. 러커 바위에 그리고 뒤쪽 잡으면 컨트롤 좋아요.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저 바이오릭 병력 저 하나 한 개 한 분에 이렇게 피해를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지금은 러커가 나오면서 공격을 가도 모자를 판이 지금 막는 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러고 있는 가운데 러커 두 기 정도는 갔어야 되는데 갈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본진 나라가 생겼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 러커 저그닝 앞에 들어가는데 아 주가타 안 보내고 여기 이렇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상대편의 본진은 달아있는 것 자체가 피해예요. 데미지죠. 변은종에겐 시간 많이 가는데 아 도망가죠. 아, 맥이 하나였기 때문에 스펙 쓰고 다 완전히 치료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네. 맥이 많아 한계가 있어요. 자, 기타가 또 가죠. 그러면 또 야, 확실한 레이스타. 마무리 카드 투스타 레이스. 네. 거기다가 글쎄요, 지금은 또 뮤탈리스크 쪽으로 일단 전환을 또 생각하는 모양인데 지금은 뮤탈리스크 쪽의 전환보다는 오히려 네, 3cm 드랍 개발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인류한 선수가 무리해서 계속 공격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멀티 생각하고 수비하고 그러면서 레이스로 게릴라 하는 말이죠. 이런 플레이로 나와주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계속 경기를 끌고 가게 되거든요. 변은조 네. 선수가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인류한 선수가 큰 대박으로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지금은 인류한 선수로 많이 넘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실수 안 하려고 한 단계 한 단계 차근차근 지금 돌자리 두드리고 있거든요. 그나마 들어온 피해를 나름대로 그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화했다는 게 변은정 선수가 살아날 수 있는 하나의 카드죠. 네, 일단은 더 이상의 뭐 러커를 생산을 안 하고 뮤탈리스크 쪽으로 전환을 한다면 그나마 지금 노려볼 수 있는 것은 본진에서 SCV 사냥을 통해서 일단 최대한 시간을 좀 끌어줘야 되는데
클로킹 에이스마저 준비를 하면은 그건 마저도 힘들죠 이제. 네. 그리고 2시 쪽 확장기지 조마조마합니다. 자, 스포닝 풀부터 다시 짓고 있는 변은종. 자, 피해는 있어서도 체제는 전환이 됐고요. 아니면 잡지에 반응이 경력, 그리고 뒤쪽에는 레이스. 거기다 클로킹 레이스를 상대하려면 오버로드의 속도 업그레이드 정도는 돼야 되는데, 아, 이게 너무 많네요, 변은종 네. 선수. 테란도 괴롭혀야 되고, 업그레이드 할 것도 많고요. 네. 반응이 경력 또 나가죠. 자, 뉴타리치를 치는데 레이스 있습니다. 아, 그리고 반응이 경력 본진 쪽에는 아, 지적병도 이미 출동을 했고요. 미묘한 변은종 선수 표정이 안 좋아요. 네. 아, 이거는 매직이 4개입니다. 유명한 선수가 계속 심리전 어떤 페이크에 강한 선수라는 게 입구 쪽에 벙커 딱 맞으니까 뭐 평범하게 저희는 이제 멀티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상대가 멀티인 줄 알고 개를 하고 하게 만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또 클로킹 레이스. 네. 펄을 찌르는 플레이가 초반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반에 계속 나와요. 그럼요. 임요한의 무서운 점이 저거예요. 그리고 병력이 최대한 많이 살아서 또 치면 또 칩니다. 네, 그래도 이 병력은 막힐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빨리 들어가야죠. 럭카 벌어내고. 네, 이거는 막혀도 네. 유타를 틀어놓고 레이스의 힘을 더 실어주겠다라는 임요한 선수 고도의 계산이죠? 근데 사실 지금 그 뮤탈리스크로 전환한 저그 FC에서 온다면 전 뮤탈리스크로 게릴라전을 오히려 저그가 해줘야지 역전의 가능성이 생기는데 전 뮤탈리스크 활용을 지금 못해주고 있죠 네. 계속. 지대공을 어떻게 스포 커너니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네. 오버로드 믿고 있다가는 클로킹 레이스에 완전 당할 수 있어요. 순식간에 저거 크립 컬러니 뭔가요? 컬러니인데 나 스포 커너니 만들어서 아 에볼루션 이번에. 에볼루션 챔버 있나요? 네. 있었나요? 지금은 저 강조 택하면 아 그러나 클로킹 레이스 아 오버로드 딱 죽었죠? 자 뮤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뮤탈 보이지 않은 게 보일 수가 없어요. 자, 간신히 네. 좀 상황을 모면을 했습니다. 변은종 네. 선수. 자, 스포 코너니가 만들어졌습니다. 아, 이번에 또 본진 쪽으로 가네요. 어, 스포트 데뷔 좋구요. 아, 속업 됐습니다. 네, 오버로드. 네. 이 클로킹 레이스에 대한 피해가 좀 최소화되고 있거든요. 변은종 선수. 이러면 멀티 늦은 임유환 선수를 상대로 역전의 시나리오를 변은종 선수 만들어낼 수도 네. 있어요. 뮤탈이 네. 꽤 많거든요. 지금 이럴 때는 일단은 아, 그 와중에서 럭커가 왔다 갔고요. 클로킹 에이스를 계속적으로 모으기에는 본진 자원의 압박이 굉장히 크죠. 네, 베럭스도 눌리네요. 어, 네, 확장에. 예, 네, 이제는 배슬이 좀 필요합니다. 네. 미탈리스가 저렇게 모이면 이레디에이터로 상대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언제까지 본진 자원으로 앞서냥, 아, 벙커 짓고 확장할 듯이 안 한 이묘한이었고요. 그건 뭐 본인의 판단인데. 어, 뮤탈리스커즈 함께 들어오죠. 아, 그나마 변은종 선수의 입장에서 정말 다행스러운 건. 레이스에 의한 타격이 없다는 게 네, 거의 없을 정도면 네, 그 정도는 저 많은 레이스 클로킹까지 개발해가면서 얻은 입점이 없기 때문에 자원 소모가 너무 심하죠 이 네. 선수. 어, 저 앞에 스탄버클 수 있거든요. 하나인 게 아쉽긴 하지만 변은종 선수 일단 놓치죠. 아 탱크 나오자마자 탱크만 얄밉게 잡아줍니다. 아 사이가 베스 자, 변은종이 그렇게 조금씩 그 덤벼드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만도 하고 여러 차례 잡들이 막혔어요. 자, 변은종 조금만 더 격차를 줄이면 삼성전자 아직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군 메이스의 소모대 자원만큼 뭔가 따라가야 돼 변은종. 메이스 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한 선수에게 네. 힘을 주네요. 압박이죠. 언제 이래 데이터 사용할지 모르거든요. 안쓰고 가만히 있는 것도 무서워요. 이래도 네. 걸때 또 두 번 걸 거거든요. 한 번이 아니라. 자, 병력들 꽤 많이 모았습니다. 네, 일단은 그 변은종 선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그나마 좀 나은 것은 테란의 멀티가 없기 때문에 그런 테란의 멀티를 최대한 견제하면서 이 병력에 나가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자, 이묘한은 저 뒤쪽에 아, 혈액이 많기 때문에 중국은 뮤탈의 위협으로부터는 자유로운데 한방 갑니까? 막아주고 사실 변은종 선수는 안마나물 티를 지금 하고 썬크를 만들었어야 변은종 선수 좋습니다 막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네.
네, 저 동떨어진 멀티하라는 지금 힘을 실어주지 못해요. 중간에 병력 탱크까지 있고 일찌감치 스커트 제거하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그 해철이 한김했기 때문에 유닛을 못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 유닛을 충분히 지켜줄 지상 병력도 있고요. 그리고 본진 쪽에 뮤탄 작용 거의 없습니다. 이면 본진에 어? 야, 럭커 두 개가 아, 이렇게 플레이는 좋아요. 네. 아, 근데 신스티가 좋아요, 임요한 선수. 여기서 S팀을 잔뜩 잡아주고 멀티 못하게 하면은 자원 말라서 임요한 선수가 무너질 가능성 생기거든요. 네, 네, 이런 플레이가 나오게 하 보여요, 보여요, 럭커 네, 보여요. 이런 플레이가 나오려면 좀 더 일찍 나왔어야죠. 네. 그러니까 저런 플레이가 나오면서 테란의 병력을 묶어두고 앞마당을 무조건 가져갔어야 되는데 지금 테란이 너무 깊숙이 압박하고 있어요. 네, 병력들, 자, 본진 좀 방어만 어느 정도 끝나면 들어갈 태세거든요. 자, 뭐였죠? 이래서 딱 걸어서 이랬다! 걸렸어요! 아, 완전 제대로! 네, 거의 뮤탈 반이었습니다! 예, 지금 변은저 선수의 힘은 뮤탈리스크에 있었는데 저 뮤탈리스크를 다 잃는 다음에 이거 못 맞습니다! 네, 이르제이터! 아, 그리고 보여요, 보여요, 러커! 러커 아래쪽에 있는데! 마치 미래레이트를 실수로 개발! 아, 러커가! 뮤탈 동체부터 끌어들여 들었어요! 디펜시브 머리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 전격적인 전진! 야, 본진 정전에서 걸리면! 아, 1, 2경기에 더 잡다! 5경기까지! 잡아됩니까? 이면 뮤탈을 다 넣었어! 오늘 바깥 제대로 하는데! 네. 드디어, 아, 임요한 선수, 주작의 목! 예, 이 경기 잡으면 이제 완전히 이루는 거죠. 그럼요. 이묘한이 살아나면 이묘한이 팀 끌고 한 개인전 살아난다면 승리 되었고 비록 지금 2패했습니다만 앞으로 패배 안 하고 끝까지 갈 수 있어. 아, 이런 게릴라전은 진작 나왔어야죠, 변은 여선수. 임묘한 선수의 심시티가 정말 예술이네요. 네. 여선수 쪽으로 빼야죠. 역시 멋지 있어, 임묘한 선수. 뭐 앞으로 빼네요. 네. 빛발의 게릴라입니다. 거의 본질 다 잃었거든요. 아, 경기에 변은정 고객이 아웃 등 뒤에 탱크 하나 적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묘한의 아, 마지막 수정으로서의 충전을 통해 이묘한 그 본지 앞마당을 했어야 지금 그 어떤 그 방어라인 어떤 최수지 예. 많이 아쉬워요. 네. 네. 아, 최종전 SK팀 입장에서는 그냥 1승을 1승이다. 지금까지 한 3승처럼 오늘 1승인데 김플 잡고 주장 이묘한이 마지막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아, 그 어느 때보다 다음 경기에 임하는 모두가 마음이 가볍죠. 오늘 다 잡을 수도 있었던 경기를 예, 내주네요, 선배님. 네. 어, 당신 모두 정말 힘든 그리고 길고 긴 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오는 팀은 1, 2경기에서 울었던 SK 대륙으로.